찬미 예수님, 12월 12일 오늘은 대림 제3주일이며 자선주일입니다. 생명의 샘이시오 기쁨의 샘이신 하느님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계명의 길을 거침없이 달려 온 세상에 구세주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기로 다짐하며 기꺼운 자선행위로 이웃사랑을 기쁘게 실천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오이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하느님 백성이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스바니아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이라.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리라. 시온아 두려워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주 내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승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보라, 내 구원의 하느님, 나는 믿기를 두려워하지 않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구셈, 나를 구원해 주셨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 높이 불러라. 그분의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높으신 그 이름을 선포하여라.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위업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이 하신 일은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의 사람들아,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사도 바울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리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스승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요한은 그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요구하지 마라 하고 일렀다. 군사들도 그에게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요한은 그들에게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여라 하고 일렀다.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치우시어 알곡은 당신의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요한은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권고하면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 대림 제3주일 루카복음은 우리에게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세례자 요한은 죄의 용서를 위한 세례를 선포하며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오심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오늘 특별히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먼저 군중이 등장하죠. 군중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군중은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또 정신을 깨우치면서 이들은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례자 요한에게 물어야 하겠구나. 이것을 지금 알았던 것이에요. 참된 회개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죠. 참된 회개는 용서를 받았다는 말을 듣는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이 지난 생활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군중은 그래서 묻는 것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은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답합니다. 왜 그럴까? 그때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에 참으로 바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기도 하고 마음을 다 쏟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하느님을 사실상 잊고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생활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어요. 세례자 요한은 군중들에게 물질이 또 먹을 것이 입을 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군중들이 먹고 사는데 정신을 다 뺏겨서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소중한 분이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을 믿는 신앙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분명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일,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믿음을 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고 세상 일에만 정신을 빼앗기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새 하느님과 멀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편협함이 가득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것에 뺏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세상의 재물을 많이 모아야지,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게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분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세례자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합니다. 지금 먹고 입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기면서 하느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 그분이시고 하느님을 믿는 그 신앙이 우리를 인간답게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누가 등장하죠? 세리들이 등장해요. 세리들은 그 당시 탐욕의 대명사로 유명했어요. 이들은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상납할 뿐더러 자기들도 사람들에게 수탈하고 약탈하면서 부를 축적해 나갔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들이 회개하고 세례자 요한에게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요? 사람들 욕심 중에 죽을 때까지 끊어내기 어렵다는 것이 바로 탐욕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은 다른 어느 것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세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이들은 회심한 것이고 이제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 인간다운 삶,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려고 세례자 요한에게 묻는 것이에요. 참된 회개는 이처럼 우리의 생활 양식이 바뀌는 데 있어요. 세리들은 자기 직업으로 사람들을 수탈하고 불의를 저질렀어요. 우리도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불의를 저지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생활에서 벗어나는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탐욕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리들은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참으로 기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룹은 누구죠? 군사들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 아래 로마 군사들이 여러 가지 사회 질서를 담지하고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로마 군사들은 점령군이었기 때문에 항상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던 이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일제 식민지 치하 때 일본 순사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다들 들었잖아요. 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겁탈하면서 살아가던 이들. 그런데 바로 그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회개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또한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바로 그들도 저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답하죠. 아무도 강탈하거나 갈취하지 말고 너희 공급으로 만족하여라. 우리들도 어떤 경우가 있죠? 이웃들, 특히 가까운 이웃들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자녀들이 부모들에게도 함부로 할 때가 많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또 남편에게 함부로 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기 힘만 믿고 상대를 무시할 때 우리는 폭력적인 말을 사용하게 되고 또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 군사와 비슷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로마 군사들이 회개하였듯 우리들도 참으로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는 이들의 삶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른 이들을, 가까운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위협하고 폭언을 했다면 회개한 이는
이제 참으로 온유하게 참으로 존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가족을 상대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대림기간 판공성사 고백성사를 많이 보고 계시죠. 이 고해성사가 또 자칫하면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끝나게 쉬워요. 고해성사를 우리가 참으로 받아들였다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은총이 우리 안에서 작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생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겨서 늘 노심초사하고 근심 걱정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느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또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하느님의 말씀은 잊어버린 채 자신의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던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의 계명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생활, 그리고 가까운 이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던 그런 못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존중하고 위하고 아끼는 생활로 바뀌는 것이 참으로 회개한 이의 모습인 것이에요. 죄인으로 정평이 나 있던 세리들도 회개하였고 또 식민지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던 로마 군사들도 회개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회개하지 못하겠어요? 우리들 역시 주님의 은총으로 옛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주님 은총의 힘을 믿는 이는 진실하게 회심하고 진실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림제3주일을 기쁨주일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제1독서, 제2독서, 또 화답성 모두 기뻐하여라. 딸 이스라엘아, 시온아, 기뻐하여라.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 메시지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세례자 요한이 알려주는 것이에요. 군중들처럼 또 세리들처럼 또 군사들처럼 옛 삶에서 벗어나 하느님 은총의 힘으로 살아가며 이웃에게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이가 이 세상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들 모두를 기쁨으로 넘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참으로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넘쳐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전원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참 기쁨을 주시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목자이신 주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많은 일을 보살펴 주시니 주님 말씀과 가르침을 전하는 교리교사들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담대하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된 통치자이신 주님,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는 정치인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 참 사랑과 굳은 믿음으로 불의에 맞서며 힘없는 이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세상 모든 일을 굽어 살피시어 풍요석의 빈곤이라는 현실 앞에서 가난으로 더욱 소외된 이들을 위로하시며 저희가 연대의 힘으로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대림 시기를 지내는 저희 본당 공동체에 주님의 은총을 베푸시어 인내와 끈기로 열심히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뜻깊은 성탄을 준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 저희가 참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예물 봉헌이 있겠습니다. 온누리의 주 하나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능으로 오시는 해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시는 해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예물을 정성껏 봉헌하며 비오니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신비의 거행으로 저희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세피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구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레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군중이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오로 사도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는 인자하시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어 다가오는 성탄 축제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